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궁금아, 이것 좀 먹어봐. 싫어요. 그러면 이것도 먹어볼까? 싫어요. 안 먹을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지? 아우 속상해. 친구들 안녕. 나는 곰곰이야. 내가 왜 아무것도 안 먹는지 궁금하지 않니? 그 이유는 바로 무슨 이유인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 출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 곰곰이. 으라차차 으라차차. 곰곰이는 튼튼하고 친절해요. 아빠 가방도 번쩍, 엄마 장바구니도 번쩍 들어요. 우리 곰곰이가 최고다. 아빠랑 엄마는 튼튼하고 친절한 곰곰이가 늘 자랑스러웠어요. 곰곰이는 도와주기 대장이에요. 이사가는 토끼도 도와주고, 도토리를 나르는 다람쥐도 도와주고, 커다란 바위로 징검다리도 만들어주어요. 또 젖소 아줌마의 손수레도 밀어주어요. 유치원에서는 청소대장, 정리대장이에요. 쓰레기 봉투도 번쩍 들어 나르고, 장난감도 상자에 척척 담아 정리해요. 나도 곰곰이처럼 튼튼하고 친절했으면 좋겠어. 친구들은 튼튼하고 친절한 곰곰이를 좋아했어요. 어느 날 새 친구 양양이가 전학을 왔어요. 와, 멋진 친구다! 친구들은 날씬하고 예쁜 양양이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곰곰이도 친구들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너처럼 뚱뚱한 애가 끼어들면 어떻게 하니? 여비의 말에 곰곰이는 그만 울 뻔했어요. 양양이가 사뿐사뿐 걷기 시작했어요. 넌 어쩜 그렇게 날씬하니? 친구들은 양양이만 따라다녔어요. 치! 곰곰이는 잘난 체 하는 양양이가 미웠어요. 양양이만 졸졸 따라다니는 친구들도 미웠어요. 나도 양양이처럼 날씬해질 수 있어! 곰곰이는 살을 빼기로 했어요. 그래야 양양이처럼 인기가 있을 테니까요. 저녁 때 엄마가 맛있는 생선 요리를 해주었어요. 이제부터 밥 안 먹을래요. 곰곰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곰곰이는 유치원에서도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우리 곰곰이 어디 아프니? 선생님이 곰곰이의 머리를 짚어보았어요. 아니에요, 아프지 않아요. 곰곰이는 날씬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며칠 동안 굶은 곰곰이는 힘이 없어서 유치원에 갈 수도 없었어요. 곰곰아, 뭐라도 먹어야지. 도대체 왜 이러니? 하지만 곰곰이는 입을 벌리지 않았어요. 곰곰이의 몸은 홀쭉해졌어요. 이게 내 모습이란 말이야? 곰곰이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창밖을 보던 곰곰이는 토끼와 다람쥐가 무거운 짐을 나르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이, 무거워. 이럴 때 튼튼한 곰곰이가 있다면 좋을 텐데. 곰곰이는 무거운 짐도 번쩍, 정리도 척척 해내는 튼튼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잘 먹을게요. 그래서 다시 튼튼하고 건강해질게요. 엄마는 곰곰이가 좋아하는 생선 요리를 해주었어요. 맛있는 냄새! 곰곰이는 맛있는 생선 요리를 배불리 먹었어요. 곰곰이는 밥도 꿀꺽, 생선도 꿀꺽,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자 곧 예전의 튼튼한 모습으로 되돌아왔어요. 엄마, 이제는 힘이 펄펄 나요. 고맙다, 곰곰아. 엄마는 튼튼해진 곰곰이가 너무너무 예뻤어요. 곰곰이가 다시 유치원에 가자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곰곰아, 쓰레기 봉투가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 장난감 상자는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더라.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청소대장 곰곰이, 정리대장 곰곰이. 올해의 아름다운 친구는
곰곰이. 내가 이 상을 받게 되다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튼튼하고 친절한 아름다운 곰곰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아름다운 친구는 다람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친구들에게 멋진 웃음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다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의 아름다운 친구는 양양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깜찍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양양이가 되겠습니다. 아,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였구나. 친구들, 그거 알아? 친구들도 올해 가장 아름다운 친구야. 구독 버튼을 눌러줘.